자, 이번 시간에는 스태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스태시는 감추다, 숨겨두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 스태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쓰냐면 여러분 이제 브랜치를 가지고 활발하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아직 그 브랜치에서 작업하던 내용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다른 브랜치로 체크아웃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에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은 그 작업을 여러분이 커밋하기도 애매하고 커밋을 안 하면 체크아웃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여러분이 스태시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이 작업했던 내용을 어딘가에 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치의 가장 최신 커밋, 다시 말해서 헤드의 브랜치로, 아니 헤드의 버전으로 여러분이 이동해서 현재 브랜치의 상태를 깔끔하게 만들고 다른 브랜치로 체크아웃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스태시라는 기능입니다. 자, 근데 이 스태시라는 기능은 여러분이 브랜치를 활발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배우지 않으셔도 괜찮은 기능입니다.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다가 얘가 없으면 되게 곤란한 순간이 오거든요, 언젠가. 자, 그런 때에 여러분 이제 스태시를 그때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자, 우선 저는 현재 디렉토리를 그 새로운 저장소로 초기화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새로운 버전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txt 파일을 a라는 내용으로 수정한 다음에 git add f1.txt git commit -m1 이렇게 해서 버전 하나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어 볼게요. git checkout -b를 하면 이 exp라는 브랜치를 생성하고 checkout까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f1.txt라는 파일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스터 브랜치로 제가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제가 체크아웃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git checkout master 이렇게 되면 git status를 했을 때 f1.txt라는 제가 수정한 exp에서 수정했던 내용이 마스터에까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다시 체크아웃 하겠습니다. 그리고 exp 그러면 뭐 여전히 살아있죠. 예. 자, 그러면 이 f1.txt 아직 수정이 끝나지 않아서 커밋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체크아웃 하기도 뭐한 바로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기세 대답이 스태시예요. 스태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봅시다. 스태시 헬프를 보시면 여러가지 스태시의 명령들이 나와있습니다. 일단 git stash라고 하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해당되는 명령을 뒤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태시, 즉 작업하고 있었던 내용을 감출 때는 여러분이 git stash라고만 써주거나 아니면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처럼 save라고 명확하게 써주시면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이 의도를 기세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부터 해봅시다. 자, git stash라고 하고 save라고 하거나 save를 생략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saved working copy directory, 즉 우리의 working copy의 working directory의 내용이 save 됐고 그리고 index 내용도 index의 상태도 세이브가 되었다. 어디에? exp에 세이브 되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wip라는 것은 working in process라는 얘긴데 작업 중이란 뜻입니다. 즉 우리의 working directory와 index에 있는 여러가지 그 변경사항들이 작업 중인 변경사항들이 세이브 되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git status를 해보면 아무것도 커밋할 것이 없다 라고 나오죠. 즉 f1.txt는 이제
제가 수정했던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git checkout 하고 마스터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브랜치에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확인하거나 그런 거를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다시 git checkout exp로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stash했던 감춰놓았던 내용을 복원하면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냐? git stash help를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요겁니다. git stash apply를 하면 된다고 적혀 있어요. 해볼게요. git stash apply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f1.txt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 파일이 modify 상태가 된 거죠. 보시는 것처럼 b가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git stash list라는 명령을 실행을 시켜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끄고 제가 현재 우리가 stash한 요 내용을 날려버릴게요. git reset hard 라고 하고 head라고 하면 가장 최신 커밋 상태로 우리의 워킹 카피를 보내는 거죠. 예, 다 지우는 거예요. 예, 그럼 다시 status를 했을 때 예, 아무것도 커밋할 것이 없다라고 나오죠. 그럼 우리는 stash를 통해서 복원한 내용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에요. git stash list를 해보면 요게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상태에서 git stash apply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시 복원이 됩니다. git reset hard를 하면 최신 커밋으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날라가고 apply를 하면 다시 복원이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stash list에 나오는 이 stash는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삭제를 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살아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현재 수정된 내용을 리셋을 또 해볼게요. 예, 그러면 초기화가 됐죠. 자, 그 상태에서 f2.txt라고 하고 얘는 a라고 한 다음에 git add f2.txt라고 한 다음에 제가 이 상태에서 f2.txt라는 저 내용을 git stash를 하면 stash가 됐죠. 그래서 status를 했을 때 수정된 사항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git stash list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stash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중에서 방금 제가 처리한 stash는 이 중에서 위에 것이 방금 제가 처리한 겁니다. 밑에 것은 그 이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git stash apply라는 명령을 내리면 git은 제일 위에 있는 이 stash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방금 stash한 것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stash한 것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git stash apply 라고 하면 적용이 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git stash drop 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가장 최신 stash를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뜨는 뭐 이런 에러 메시지 같은 건 제 컴퓨터 상황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여러분 무시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git stash list를 보면 이제 하나만 남아있죠.
그리고 제가 git stash apply 라고 하고 git stash drop 이라고 하면 적용하고 삭제하고를 한 번에 실행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커맨드 라인의 편리함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요. 스테이터스를 해보면 f1.text와 f2.text가 모두 살아난 상태이고 git stash list를 해보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즉, apply를 하면 가장 최신 stash가 적용된다. 하지만 삭제하지 않는다. 삭제할 때는 drop을 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좀 불편하죠. 이걸 한 번에 하는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git status 했을 때 나오는 거 제가 다 리셋을 또 시켜버릴게요.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f1.text b 라고 하고 git add f1.text git stash 하면 어떻게 돼요? 감춰지고 변경사항은 없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git apply 라고 하고 git git stash drop을 해도 되지만 이것과 똑같은 명령이 뭐냐? pop이라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stash가 apply 되고 drop까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것만 좀 얘기를 하고 끝낼게요. git stash help를 해보면 stash는 stash 감춘다. 변경사항을. 어디에 변경사항? working directory의 변경사항을 감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f1.text라는 파일을 일단 리셋을 해보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f2.text라고 하고 a라고 했어요. git status를 하면 어떻게 돼요? f1.text와 f2.text가 수정이 되었는데 f1.text는 modified, tracked 되고 있죠. 추적되고 있는 파일입니다. 하지만 f2.text는 untracked 파일입니다. 즉, 추적되고 있지 않은 파일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git stash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tatus를 했을 때 f2.text는 tracked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stash가 되지 않습니다. 즉, git stash라고 하는 명령은 최소한 버전 관리가 되고 있는 파일에 대해서만 stash를 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tash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